신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운영하는 중부 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모의훈련을 거쳐 만반의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당동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센터는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냉동 보관 시설을 갖추고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전담합니다. 접종 대상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담당 의료진과 긴급 접종이 필요한 지역 주민입니다. 예진, 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을 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센터는 하루 최대 60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백신 접종 외에도 자체 접종 의료기관에 배송되는 백신을 보관하고 소분하는 역할과 지자체 백신센터에 대한 교육을 담당합니다.